앞유리 안쪽 아랫부분에 표기를 해놓은 차량들도 있지. 저는 내관련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만한 작은 스크래치나 또 주행 중에 돌에 맞아 생기는 스톤칩 등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보기가 좋지 않고 녹이 생기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 카페인트로 표시가 덜 나도록 찍어 바르게 됩니다. 오히려 바르지 않은 것만 못한 차량들도 보게 되는데요. 내 차가 흰색인데 마침 흰색 카페인트가 있어서 또 자동차 용품점에서 다 같은 흰색으로만 알고 구입해서 발랐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두 내 차의 색상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인데요. 이렇게 내 차의 색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 차의 정확한 색상을 알 수 있는 도장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외에 내 차의 또 다른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자동차의 색상이 흰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처럼 몇 가지 안 돼 보이지만 자동차의 제조사별로 또 모델별로 같은 흰색, 같은 검정색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마도 현재 국내 차량들 색상만 해도 몇백 가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차의 문을 열어보면 B필러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있는데 보는 것처럼 제작자, 제작연도, 차종, 차대번호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있는데 바로 이게 자기인증 라벨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자기인증 라벨의 윗부분을 보면 외장 SWP, 내장 WK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외장은 자동차 바깥쪽의 색상이고 내장은 자동차 안쪽 쪽의 색상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바깥쪽 색상은 도장번호 SWP로 스노우 화이트 펄을 의미하고 똑같은 도장번호가 표기된 카페인트를 구매하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카페인트의 뚜껑 부분에 SWP라고 표기가 돼 있지. 이렇게 해서 내 차에 맞는 색상을 알 수 있는 도장번호를 찾아보는 방법은 알아봤고 그럼 여기 자기인증 라벨에 있는 또 하나 차대번호에는 과연 어떤 의미와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차대번호는 자기인증 라벨뿐만 아니라 자동차 곳곳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자동차 등록증에서도 보는 것처럼 확인이 가능하고 또 차량을 출고할 때 유리에 붙여놓은 스티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유리 안쪽 아랫부분에 표기를 해놓은 차량들도 있지. 그럼 이 차의 차대번호를 보면서 한 가지씩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의 K는 제조 국가로 코리아의 이니셜이고 2번의 N은 제조사로 N은 기아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그래. 3번의 A는 차량의 구분으로 승용인지 승합인지 화물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4번의 P는 차종으로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를 나타내고 5번의 K는 세부 차종으로 차량이 기본인지 고급인지를 나타내고 6번의 숫자 8은 차체 형상을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안전장치, 배기량, 확인란, 제조년도, 생산 공장을 표기한 것이고 마지막에 숫자 6자리는 생산 번호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해. 3번부터 12번까지는 제조사마다 표기법이 전부 다르다고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대번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도난방지와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중고차가 어려 시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 차량을 수리할 때 차에 맞는 부품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대번호에 대한 내용은 복잡하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래치나 흠집이 생겼다고 비슷한 색상으로 뿌리거나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에 표기된 도장번호를 확인하시고 맞춰서 깔끔하게 발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